알지? 우리 여보는 무조건 말만 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아니라고 생각해부터 시작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알지? 네. 그거 아니다라고 시작되는 반문부터 의심이 들어가면 무지못대로 끊고 사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와, 바닷바람이 우리 인천 앞바다 큽니다. 뒤에 옛날에는 바다 나와서 이런 게 많았나 봐. 그치?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옛날 희곡들 보면 바닷가 사람들의 일상들 근데 바다 바다 물길 같은 거 계속 사는 거 같아요. 이게 저렇게 노을 치는 파도에 이런 잔잔한 물도 무서운데. 오빠 이거 봐, 물 색깔 봐. 너무 깨끗하다. 오빠 이거 봤어? 이렇게 쓰레기 하나 없는 바닷가? 나 처음 본다. 아, 봤지. 너무 깨끗하다 오빠. 안돼. 다 보여 안에. 봐, 나와. 우와. 오빠 돌도 다 보여 오빠. 돌 또 있다고? 돌 돌. 다 보여 안에가. 너무 깨끗하다. 그러니까 물이 잘 잡히지. 어, 너무 깨끗해 오빠. 깨끗해. 완전 청록색이야. 왠지 조용조용 하시는 것 같아. 그치? 어망 수리하시네. 비싸지가 않네. 비싸지. 8억씩 하지. 이게 이렇게 써본 게? 그럼. 아이고 아니야. 정말. 다 몇 억이래. 8억씩 해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운 좋게도 원조 시락국밥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 길에 길을 물었는데 서피랑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은 온통 동피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서피랑을 알려주셔서 난 서피랑은 알고 있었어. 서피랑 동피랑이다. 그래서 서피랑을 갔다가 그리고 수군 3군 수군 통제영까지 갔다가 그게 한옥마을이 아닙니다. 3군 수군 통제영 갔다가 동피랑 갔다가 남망상 갔다가 왔죠. 여기는 꿀빵이 많고요. 그리고 김밥도 많습니다. 충무김밥은 한번 먹어야 될 먹고 갈까? 먹어야 될 것 같아. 저쪽에 아까 원조 뭐라고? 1, 2, 3 원조. 이렇게 자유 여행은 이런 재미야. 저희가 물었는데 저기 갔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좋아.
경북교육연수원. 통영 경남이지. 경주는 경북이야, 경남. 경주는 경북이 제일 밑단이지. 경북이요? 경북. 자, 우리가 아침에 갔던 저쪽이 서호시장이고, 저 오른쪽이 중앙전통시장. 이렇게 통영 8호시장. 시장들이 이렇게 다. 바닷가를 이제 배서 있네요. 내가 그러면 숙소를 잘 고른 거잖아. 숙소를 완전 잘 골랐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인접한 모든 걸. 오빠 나 군대 대학원 저기 수요일 날 수업 들어 가는데 운동하고 가는데. 내가 얘기했지. 갑자기 누가 트럭 아저씨가 일하시는 분 같아. 할아버지인데 잘못 좀 약간 급하게 들어와서 뒤에 차가 놀래긴 했어. 사고 날 뻔하긴 했어. 근데 그 놀란 그 뭐야 차량이 차량 그 뭐지 그 SUV 차인데 근데 산타페일 거야. 그 친구가 가고 있는 그 아저씨 트럭을 다시 딱 막고서는 섰어. 뒤차 빵빵 걸렸는데 이게 다 태났다? 그때 내린 것도 아니야. 섰어. 그러고서는 다시 출발하는 거야. 근데 다시 또 쳐. 그래가지고 서로 근데 그 트럭 아저씨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막 싸우진 않았어.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또 그걸 서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못됐더라. 어디? 여기? 통과했나? 아니 그러면 저쪽인가? 뺏대기죽이 뭐야? 고기 이름이겠지. 뺏대기. 우리 신랑은 우리 남편 또 게장을 못 먹잖아. 아니 못 먹는 건 아니고 안 먹는 거죠. 막 입안에 막 다 찔리고. 게장 난 너무 좋아. 사실 먹을 것도 없고. 통영 거북선 들이 서 있는 여기 강구
통영항 강구라고 합니다. 강의 입구, 강의 입구 쪽에 거북선들이 서 있는 통영문화마당 쪽입니다. 통영에 왔으니 복권을 하나 사야죠. 제가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네, 여기 있으면 제가 살 수 없게요. 어차피 건너야 되지 않아? 건너야 돼요? 어. 네, 자 통영항 강구 안녕.